친박계 좌장으로 불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오는 4월 총선에서 경산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경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018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다가 윤석열 정부로부터 특별 사면받은 최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 복당 대신 무소속 출마를 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정한 경선 기회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한 경선 기회가 보장된다는 그런 신호가 오지 않는다면 복당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저는 복당 신청은 할 생각이 없고요.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을 빼앗긴 자신을 책망한다는 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해 여전히 친박임을 과시했습니다. 또 다른 친박계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지역구에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 달서구 갑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대구 달서구 병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친박계가 잇따라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권 탄생에 기여했지만 비박으로 돌아선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에 남지만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 측근들이 잇따라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명예 회복과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